두려움과 고통을 몸부림치는 한 남자.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곳에 가는 거야? 이 여자는 킬러인가? 내가 너를 찾아가기 전 먼저 나를 만나러 온 죄. 잠깐만. 총을 맞고 하늘에서 떨어진 남자 최이제. 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이대로 죽을 순 없다. 7년 전 태강그룹에 면접 보러 가던 날. 어, 지수야. 도착했어? 아직. 거의 다 왔어. 내 남자 진짜. 아, 너무 멋지고 대단하다. 여친 지수의 응원 덕분에 더 기운이 납니다. 내가 면접 끝나고 전화할게. 알았어. 화이팅! 갑자기 어떤 남자가 도로에 뛰어듭니다. 괜찮으세요? 이 사고의 충격으로 이제는 제대로 면접을 볼 수가 없었죠. 제이제 씨, 난 남들보다 빨리 얻었던 기회를 그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리고 말았다. 취업의 꿈은 점점 멀어지고 지수와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합니다. 네네, 거의 다 왔어요, 사장님. 젊은 양반이 왜 취직을 못해? 남들 취업할 때 취업하고, 나 결혼한다. 결혼할 때 결혼하는 그 평범한 삶이 사실은 가장 어렵다는 것이었다. 7년이 지난 지금 다시 태강그룹 면접을 보게 되는데. 뭐 죄다 아르바이트 경력뿐이네요. 제가 이력서에 아르바이트 경험들을 쓴 이유는? 저는 알 것 같은데요. 자신은 헝그리 정신과 근성이 있다는 걸 말하고 싶었던 거 아닌가요? 네. 최이재 씨, 멋있어요. 이건 뭘까요? 긍정적인 평가일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 태식아. 야, 최이재. 너도 현수한테 투자했냐? 어? 그 새끼가 주가 조작으로 작전인지 뭔지 거기 가담해서 우리 돈 다 헤쳐먹고 튀었대. 새끼가,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문 열어! 취업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 믿었던 친구에게 투자한 전 재산이 다 날아갑니다. 제발. 되는 일 하나 없는 이날 지수가 다른 남자와 있는 장면을 목격하죠. 와, 와. 웬일이야, 집까지? 근처에 일이 있어가지고. 아, 잠깐만. 그만 헤어져 줄까? 이별을 하고 집에 돌아오니 밀린 월세 때문에 주인에게 쫓겨나게 된 상황. 뭐야 이거? 밀린 월세는 보증금으로 퉁치고 이틀 뒤에 이사 오기로 했으니까 밖에 짐들 내일까지 다 가져가. 아, 정말. 7년을 힘겹게 버티며 살았지만 더는 살아야 할 이유도 목적도 잃어버립니다. 나는 사는 게 두렵지 죽음 따윈 전혀 두렵지 않다. 죽음은 그저 내 고통을 끝내줄 하찮은 도구일 뿐이니까. 나는 더 이상 살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을 것이다. 뭐지? 잠시 후 눈을 떠보니, 어? 눈에 이건 뭐지? 뭐야? 비행기? 저승은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건가? 전혀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최이제. 뭐야 이 얼굴? 내 얼굴이 아니잖아. 이 여자의 정체는 뭘까요? 죽음은 그저 내 고통을 끝내줄 하찮은 도구일 뿐이다. 난 죽음 따윈 전혀 두렵지 않다. 내 유서잖아. 당신이 그걸 어떻게? 넌 죽었어. 날 만난 게 그친 거지. 내가 그저 너의 고통을 끝내줄 하찮은 도구일 뿐이라고. 뭐? 지옥이야? 아니. 죽어서 지옥으로 가던 너를 내가 데리고 왔어. 넌 나에게 벌을 받아야 되거든. 이제에게 벌을 주겠다는 여자. 내가 왜 벌을 받아? 죄를 지었으니까. 특히 날 하찮은 도구 취급했으니
더 큰 벌을 받아야겠지? 당신이 뭔데 벌을 줘? 죽지 않는 유일한 존재. 당신 뭐야? 네가 하찮게 여기 죽음. 이제는 죽음을 모욕한 죄로 벌을 받게 되는데 어떤 벌인 건데?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기회. 넌 그 기회를 박탈당하게 될 거야. 신이 부여한 기회? 그게 뭔데? 인간은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만 죽는 것. 고작 그게 신이 준 기회라고? 넌 앞으로 12번 죽게 된다. 너의 영혼은 곧 죽을 12명의 육체로 들어가게 돼. 그리고 어떤 몸으로 깨어나든 무조건 죽게 된다. 대신 그들에게 닥칠 죽음들을 피하게 된다면 그대로 살아갈 수도 있어. 그대로 산다고? 믿어지지 않지만 죽음에게 들은 얘기들을 떠올립니다. 아직도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해? 이제부터 시작이야. 잠시 지나가는 남길이 호들갑을 떠는 이제. 좌석 벨트 표시 등이 꺼졌습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을 하고는 현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봅니다. 와. 그러다 갑자기 빛나는 수정이 다가오는데 내 이름은 박진태, 33살이다. 나는 태강그룹의 둘째 아들로 태어나 어릴 적엔 당연히 모든 집에는 수영장과 정원이 있고 남들도 전용기 세대쯤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랐다. 그런 나에게도 경쟁은 태어난 순간부터 익숙한 것이었다. 경쟁률은 항상 2대 1. 그 상대는 우리 형이었다. 그는 바로 형 박태우의 동생이자 태강그룹의 후계자 박진태였죠. 뭐지 이건? 머릿속에 이상한 기억들이 잔뜩 들어왔어. 그는 눈빛이 달라지더니 그래, 이왕지사 이렇게 된 거 살자. 다시 살아갈 의욕이 불꽃처럼 엔진에 불이 붙었네? 대표님! 괜찮으세요? 저기 저기! 엔진에 불! 이제 남은 11번의 삶. 돌아왔. 이렇게 12번이라고 했나? 이제 11번 남았어. 이제는 죽음에게 상세한 설명을 듣게 됩니다. 그 총알들은 뭐야? 네 남은 죽음 횟수. 이걸 네 머리에 쏘면 다시 시작되는 거. 근데 그 아까 그 이상한 구슬은 뭐야? 몸의 주인의 기억과 능력이 그 구슬을 통해서 너에게 입력되는 거. 만약 12번의 삶에서 살아남는 엔딩이 아니라면 그의 마지막은 어? 만약에 내가 끝까지 살아남지 못한다면 그땐 지옥에 가야지. 지옥? 저 문 뒤에 있는 지옥이 어떤 곳인지 보여줄게. 짧게 지옥을 경험한 순간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그곳에 가는 거야! 내가 너를 찾아가기 전 먼저 나를 만나러 온 죄. 네가 지옥에 가기 전 죽음이 얼마나 무섭고 고통스러운지 느끼게 하기 위한 벌이야. 잠깐만! 지어라 한 번째 삶이 시작된 이제. 뭐야? 마카사리 왜 없어? 대체 그는 왜 이렇게 위험한 도전을 한 걸까요? 내 이름은 송재석, 38살이다. 오늘 내가 도전하는 기록은 낙하산 없이 8000m 상공에서 뛰어내려 정확히 설치된 그물망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 도전에 성공하면 어마어마한 액수의 현금을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도전에 성공하면 스폰서에게 현금 30억을 받기로 되어 있다. 중심 잡았다. 시승은 시청률 17%입니다. 오케이, 좋았어. 어찌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11번째 삼도 실패한 이제. 다시 깨어나 보니 죽음이 보이질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낙하산 없이 뛰어내릴 생각을 하지? 대책 없는 놈. 옥상에서 뛰어내린 넌. 낙하산 없이 뛰어내린 제섭을 미친놈 취급했지만 옥상에서 뛰어내린 본인은 넌 신도 화나게 만들 만큼 큰 죄를 지었으니까. 네? 무슨 죄요? 자살한 거요? 그보다 더 큰 죄. 그 죄가 뭔지는 반드시 찾아야 할 거야. 그런데 죽음을 모욕한 것보다 더 큰 죄라. 그 죄란 뭘까요? 근데 넌 왜 스스로 죽었지? 제 삶엔 희망이 안 보였어요. 희망이 안 보여 스스로 죽었다? 뭐 잘못됐어요? 제가 누군가한테 피해를 준 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생각해봐. 정말 피해를 준 게 없는지. 다시 시작된 10번째 삶. 뭐야, 학교잖아. 아이씨, 고딩이야? 선생이 아니라 학생? 저 10세가 사람 죽는 영상 보면서 쳐웃고 있어. 이때 기억이 돌아오는데, 내 이름은 권혁수, 17살이다. 우리 엄마는 내가 5살 때 돌아가신 아빠를 대신해 집안 가장이 되었고, 왜 안 자고 기다렸어? 나를 위해 밤낮 없이 열심히 일하셨다. 그런 엄마를 보면 열심히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난 학교에 가는 게 너무 싫다. 우유 좀 먹어, 성장기니까. 챙겨 먹어야 키 큰다. 원래 자살하려던 혁수는 죽음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일말의 희망을 갖습니다. 지옥 같은 학교 생활이 계속되자 난 혼란스러워졌다. 그런데 하필 학교 일진인 진상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캐릭터. 혁수는 스스로 죽었구나, 나처럼. 어? 잠깐만, 생각해보면 내가 자살 안 하면 안 죽는 거네. 혁수한테는 미안하지만 난 방금 죽음을 피한 거야. 지옥에 안 가도 된다. 쪼개고 처앉아 있을 병신 같은 새끼가. 내가 딸기 우유 사오라고 했지. 예상 못한 반격으로 진상은 당황하게 됩니다. 이 새끼가 빠지려고. 개새끼 도망가. 개 전만한 새끼야. 그런데 이때 앞으로 나 건드리지 마라. 너 지금 뭐하냐? 어떻게든 스스로 왕따를 벗어나야만 하는데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죠. 비겁하게 방심했을 때 공격을 이... 그래! 그래! 이 정도면 알아들었을 것 같은데. 이제 너도 나 무시하냐? 일로 와. 정신 차리자. 회사 가. 어? 막상 다른 사람의 모습으로 남의 집에 들어오니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혁수도 나처럼 엄마 혼자서 키우셨지. 이제야 냉장고에 찌개 넣어놨으니까 끓여서 먹어. 사랑해 우리 아들. 이제는 타인의 삶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저 남들처럼 취업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 그 정도의 평범함을 바랄 뿐이었다.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도 잠시. 문자 메시지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내일 5만 원 가져와라, 병신아. 아, 이 새끼가. 이제는 어떻게든 이번 삶을 지켜내기 위해 고민하던 중 태석이를 회유할 계획을 세웁니다. 나 태석, 너 진상이랑 1대1로 싸움 이겨? 처음 왔다 보니까 구타 평론가라도 됐어? 그럼 살짝 긁어볼까? 난 왜 그놈이 대장주라는지 이해가 안 가. 네가 이진상한테 싸대기 쳐먹고 쫄아서 가만히 있는 것도 이해가 안 가. 뭐? 이 새끼가 진짜 미쳤나. 야,
쫄기는 누가 쫄아. 역시 고딩은 고딩이네. 너처럼 센 놈이 왜 대장이 아니냐는 거야. 그럼 왜 진상에게 대들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가 밝혀지죠. 저 새끼 건드리는 순간 달려올 빼앗기 있거든. 사망한 성엽 선배. 그 선배는 이 지역에서 싸움으로 1등인 사람이야. 이번엔 밥 먹는 중 진상이 다가오더니. 맛있어? 얼마나 와있으면 아주 코를 쳐박고 처먹냐. 이제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았죠. 야! 야? 야, 맛있냐? 분노한 진상이 잡으라고 명령하는데. 야, 나 떼서 빨리 저 새끼 잡아. 지금 앉아왔는데 저놈 쫓아가면 밥은 언제 먹어. 야, 너 앉아서 밥 먹어. 어? 앉아. 이 새끼가 저 돌았나. 넌 좀 가서 씻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무슨 상황? 옷도 좀 갈아입고. 그는 이제와 어떤 대화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너 이 진상 제껴버리고 싶지? 내가 이 진상한테 무슨 짓을 하든 넌 나서지 마. 이제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은 뭘까요? 진짜 그런 미친 새끼가 있다고? 네. 3학년 선배와 함께 다시 나타난 진상. 뭐 아니야? 네, 저 진짜 아닙니다. 그럼 누구야? 저게. 야, 너. 선배는 그를 보더니. 에? 왜요? 아, 뭐야. 저 새끼 딱 봐도 존나 찐따잖아. 오히려 진상을 나무랍니다. 우리가 지금 저런 놈 하나 밟겠다고 여기까지 온 거야. 진상아! 교실에서 군림하던 진상은 이날 이후 걔 진상이 되죠. 형. 진상이 가는 것보다 이제를 괴롭혔던 그대로 돌려받게 됩니다. 이제 난 확실히 살았다. 나를 건드리는 놈도 없어졌다. 씨? 저런 병신 새끼. 뭘 봐 병신아. 말을 참지 못하고 공원에 있는 이제를 찾아가는데. 다 너 때문이야. 그거 다 너 때문이야. 알아들어? 어! 병신 새끼. 진짜 병신 새끼. 이제는 이번 생은 성공이라 생각하며 안심하던 순간 그가 깨어난 것은 죽음이 있는 곳. 잠깐만요. 그런데 혁수는 자기 스스로 죽었던 거 맞아요? 사실은 내가 그걸 알고 피하니까 날 죽게 만들려고 이 판을 조작한 거 아니에요? 난 거짓말 같은 건 안 해. 네 발악을 보는 재미가 쏠쏠하지만 그렇다고 판을 조작하진 않아. 굳이 그런 게 없어도 충분하니까. 이번 죽음도 온전히 이제의 선택에 따른 결과였습니다. 내가 개입한 게 아니라 온전히 너의 선택들 때문이었어. 바로 다음 생이 시작됩니다. 검은 복면에 온몸이 묶여있는 상황. 이번엔 누구의 삶일까요? 그년이랑 돈 어딨어? 그냥 뽑아. 어? 거의 고문 당하기 직전인데.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왜? 아직 기억이 안 나세요. 기억이 나면 진짜 말씀드릴게요. 새끼가 장난하나. 됐어! 내가 바로 기억나게 해줄게. 아직 기억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은 이주훈, 35살이다. 내 직업은 해결사로, 내가 속한 조직은 전 세계에 의뢰인을 둔 이쪽 세계에선 꽤나 큰 비밀 조직이다. 우린 의뢰인의 어떤 문제든 해결해준다. 물론 거기엔 살인도 포함된다. 해결사 지우는 한 여자와 함께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나랑 같이 떠나자. 난 보스가 숨겨둔 비자금 100억을 훔쳐 안전한 곳에 옮겨놨다. 하지만 그녀를 만나러 가던 중
결국 보스에게 발각되고 말았다. 이제야 기억이 돌아온 이제는 지훈의 몸으로 이들을 전부 제압해버립니다. 또 하필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해결사라니. 근데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남자잖아. 내가 이 남자로 살 이유가 있나? 네가 벌받는 도중 자살을 한다면 그땐 지옥보다 더 큰 고통을 맞이하게 될 거야. 이제는 이번 생도 실패할 경우로 대비해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이 남자가 숨겨둔 100억을 내가 다른 사람이 되어도 쓸 수 있게 찾아놓자. 그래야 죽음이 짜놓은 판에서 벗어날 수 있어. 오토바이를 타고 탈출한 사실을 알게 된 보스는 그를 제거하도록 부하들에게 지시합니다. 지금부터 주인을 배신한 개새끼의 사장을 시작한다. 조니급 암살 능력에 오토바이까지 잘 타게 된 이제는 조직을 따돌리고 이곳을 벗어나게 됩니다. 어찌된 영웅은 이제 해결사로서의 삶을 실패했고 이번엔 죄수로 살게 됩니다. 저 혹시 언제 나가요? 아직 기억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 적응을 못한 이제. 맞냐? 이 남자의 기억이 빨리 입력되어야 될 텐데. 나 언제 출소하는지 아니? 4일 후에 저랑 같이 출소하잖아요. 4일? 4일 동안 성질 좀 죽여요. 그러다 사이코패스 살인자 자식이 형 죽이면 어쩌려 그래요. 사이코패스 살인자가 날 죽인다고? 심상치 않은 분위기. 사이코패스는 진상? 이진상. 새끼가. 이때 돌아온 기억. 내 이름은 조태상. 21살이다. 나는 어린 시절부터 격투기 선수를 꿈꿔왔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인해 결국 포기하게 되었다. 태상아, 너 돈 필요하다고 했지? 마지막이야. 2주 안에 못 갚으면 죽는다. 나 적은 변호사인데 네가 적은 대신 뺑소니 한 걸 하자. 그럼 2억 줄게. 너 18살 미성년자니까 법대로 하면 집행유예 받고 바로 풀려날 거야. 나는 풀려나면 2억으로 빚을 갚고 격투기 선수를 준비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재판 도중 차에 치인 여자가 사망을 하게 됐고. 피고 조태상에게 2년형을 선고합니다. 억울하게 징역살을 하게 된 이제는 이곳에서 반드시 살아나갈 공리를 합니다. 그러나 다시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죠. 설마 여기서 죽는 건 아니겠지? 자신을 제거하려는 죄수들을 전부 쓰러뜨리고는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형은 걱정 안 돼요? 뭐가? 출소 후에 저에게도 기회라는 게 올지. 지옥을 보고 나니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기회였더라. 삶이 곧 기회라. 그래서 넌 아직 늦지 않았어. 네? 사표 취급받는 진상은 밤중에 혼자 깨어나더니 뭐하냐? 다 됐다. 내가 또 이럴 줄 알았다. 또? 이 새끼 그냥 여기서 내 손으로 확 죽여버릴까. 이제가 그를 막으며 한 가지 좋은 생각이 떠올랐죠. 네 뒤에 있는 권혁수가 알려줬어. 내가 말 안 했나? 나 귀신 보는 거? 우리 엄마 부당이야. 귀신 보는 연기에 넘어간 진상은 말 그대로 지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재가 향한 곳은 자신이 감추던 100억이 있는 곳. 드디어 찾았다. 그러나 얼마 후 깨어나 보니 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누구의 삶일까요?
아, 자식 잘생겼네. 어? 뭐야? 주변을 둘러보니 본인 얼굴로 도배가 되어 있었죠. 이 남자 모델이구나. 형카페에서 일하던 중 뜻밖의 인연을 만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으로 환생 후 처음 본 지수의 모습. 이제는 지금 어떤 심정일까요? 이제는 용기 내어 지수에게 말을 걸어봅니다. 저 이건 주문 안 했는데요? 아, 서비스예요. 제가 작가님 팬이라서요. 저도 소설로 써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는데요. 아, 무슨 내용인데요? 여러 번의 죽음을 계속해서 겪는 한 남자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자신이 직접 경험한 죽음과 환생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자 지수도 호기심을 보입니다. 건우 씨는 꼭 본인이 직접 겪은 것처럼 리얼하게 얘기를 잘하시네요. 주인공의 감정도 자세하게 묘사하고 꼭 본인이 느낀 것처럼. 그게 당연하긴 하지. 전부 내가 겪었으니까. 근데 그 죽음이라는 캐릭터는 좀 너무하긴 하네요. 그쵸! 와, 진짜 걘 완전 미친년이에요. 어떻게 자기를 모욕했다고 그렇게 사람을 끔찍한 상황에다가 쳐넣을 수가 있냐고요. 그래놓고서 맨날 뭐 죽음은 원래 이런 거다. 아니 뭐가 원래 그래 대체? 어? 왜요? 재밌잖아요. 자기가 만든 캐릭터를 꼭 만나본 것처럼 막 열내면서 말씀하시니까. 근데 이 소설 주인공 이름은 뭐예요? 이제 생각해봐야 돼요. 과연 이 둘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저 작가님, 저 사인 하나만 해주세요. 히밍 오리지널 이제 곧 죽습니다. 정말 너무 재밌어서 이제가 다음에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또 누구를 만나게 될까 궁금증을 자아내며 시청했습니다. 박소담 서인국부터 최시원 고윤정 등 스타 배우들을 한 작품에서 보는 것도 별미였지만 이제가 환생을 거듭할수록 삶의 가치를 깨닫고 죽기 전까지 자신의 주변에 있던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는 과정을 지켜보며 눈시울이 붉어지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 드라마를 보면 대역 없는 리얼한 액션, 실사로 촬영된 스카이다이빙 등 기억나는 장면이 꽤 될 겁니다. 그러다 문득 자살은 나 개인의 죽음이 아닌 소중한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지도 모릅니다. 원작 웹툰을 기반으로 제작되어 스토리도 탄탄한데 배우들 연기에 하병헌 감독의 연출까지 더해져 그 몰입감이 탁월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한 내용은 이제 곧 죽습니다 파트 1의 일부 내용입니다. 티빙에서 1월 5일 파트 2가 공개될 예정인데요. 여러분은 살면서 평소 죽음에 대해 얼마나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다음 생을 살게 된다면 어떻게 살고 싶나요? 다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옆에 종매양을 눌러서 전체 알림으로 설정하면 더 좋은 영상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